계속 자꾸 보면서 자꾸 자기도 불러요. 자기도 아까 된다 그랬죠 이거. 아, 저 됩니다. 돼요? 네. 한번 해봐요. 왜 되나? 너는 내가 너 너는 내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 너 뭐 하는 애야? 야, 아 이게 확실히 팀이에요. 우리 더 동생 우리 회승이 돋보이게 해주려고 이게 바로 진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엠플라잉 여러분께 다시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곡을 청해봐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첫 출연이라서 선곡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. 저 놀랐어요 사실 선곡 보고서. 어떤 곡이에요? 이번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나온 퀸 선배님의 메들리를 준비했습니다. 아, 퀸 선배님이에요? 네, 네 선배님이시죠. 같은 계보거든요. 네, 선배님. 네. 네. 아 그래요? 네. 프레디 형. 네, 프레디 선배. 아 네. 메들리 쫙 듣는 거예요? 네, 네, 네. 네 곡 정도를. 야 이게 연주가 어려워요 사실. 연습 많이 했습니다. 아 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네.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. 엠플라잉의 꿈은 뭔가요? 엠플라잉이라는 밴드로 80살까지 행복하게 음악하는 게 제 꿈입니다. 좋다. 왜? 저는요 당장에 사소한 좀 소소하지만 큰 오늘 여기 계신 분 다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요. 아 좋죠 좋죠.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 씨도. 네 일단 꿈이 뭔 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정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, 다음번에 스케치북 다시 나왔을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 보통 아닌데? 와 보통 아니야? 와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. 앞으로 이분들의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다가갈지 저희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. 우리 다음 곡 퀸 메들리를 청해보면서 엠플라잉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